자, 인문계 학생들 많이 반갑습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내년 커리큘럼이죠. 2017학년도 이제 커리큘럼 촬영해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2017학년도는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변화가 많습니다. 자, 2017학년도 이해는? 자, 여러분 이제 17학번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인문계에서 많이 혼란스럽죠. 수학이 과목이 좀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거는 제가 판단을 조금 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거 말고 일단 이제 과목이란 좀 이해를 먼저 시키고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깐 봅시다. 자, 먼저 수학은 이제 나형이죠. 자, 나형이 되고 자, 가형 나형이 되는데 자, 인문계 학생들 일단은 이세 개의 과목을 보게 돼요. 자, 보게 되는데 먼저 수학 2가 있고, 자, 미적분 원이고 확률 통계가 있는데 제가 선을 쓱 그어볼게. 자, 요거를 경계로 일단 아주 다른 내용이야. 자, 그럼 생각 이렇게 봅시다. 자, 먼저 수2라는 단어는요, 일단은 단어는 과목이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 예전에 비해서 양이 많이 축소된 편도 있어.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 단원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집합명제가 있고요. 자, 집합명제라는 단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단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열 단원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 쓰자. 자, 이제 지수로그가 있죠. 자, 먼저 제가 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학교 시험 내는 것들 보면은 이제 뭔가 선생님들이 경계를 설정을 잘 못하신 걸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발. 이 집합명제랑 함수 단원은요,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얘기인데 지금은 자 수능에 일단 이걸 직접적으로 출제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자 그럼 기출 문제를 보셔도 알겠지만 2004년 이전밖에 없을 거야. 실제 94년도 있거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야. 어디에도 있기 전이죠. 근데 어쨌거나 자얘 같은 경우는 뭔가 예전 기출 문제를 보면 약간 좀 답답한 게 이런 게 있어. 문제가 너무 올드해. 문제 너무 올드해가지고 보나 마나 약간 좀 특이점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일단은 교과서 베이스에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잘하시고 가는 게 맞고 자 단원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은 아마 명제 파트에 증명하는 게 이제 인문계 학생 입장에서 많이 좀 낯설고 어려울 거야. 제가 좀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드릴게요. 수학과 나왔잖아.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 수열하고 지수로 단원인데 이거는 실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 그래 그냥 이제 좀 이런 얘기하자. 얘네 둘이야 이제 새로 새롭게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혼란스럽다 치는데 자 얘네들은 왜 혼란스럽냐 하면 단원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돼서 혼란스러운 거야. 자 이렇게 볼게. 자 수열 단원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은요 딱뭘 배우냐면 등차 수열하고요. 자 그다음 등비 수열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수학적 귀납법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어떤 일반항을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귀납적인 수열에는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요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예전 교육 과정에 있는 기출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문제를 보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 과정에 많이 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딱 삭제라는 게 맞아. 자, 그 제가 삭제하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삭제를 잘 해볼 거고. 그리고 지수로그 단원 보면요. 자, 여러분 교과서 상으로도 아마 여기가 좀 확대가 돼서 출제가 이제 짜잘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에 상용로그 있죠. 자, 상용로그 단어는요, 잘 보세요. 자, 요 단어는 확실하게 축소가 확 됐어요. 자, 먼저 이제 들어는 보셨나? 아니, 여러분 모르는 게 맞거든요. 지표와 가수라는 얘기인데 그거 싹다 없앴어요. 없앴는데 아직도 그거 가리킨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수능만 위해선 저거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출제가 안될 거야. 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표랑 가수의 내용을 삭제한다.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것은요, 저걸 못 낸다는 얘기야. 고민도 하지 마시고. 자, 정확하게 약간 실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아, 이 수학 2 같은 어떤 식이냐면, 집합명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자, 그리고 함수. 자, 함수는요, 미적분 1을 위한 이제 시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수열도 마찬가지야. 지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막 쓸데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배워야 될 것인가, 이게 초점을 맞춘 게 수학2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부담스럽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능에 균등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약간 점수 밭이야. 그냥 이제 점수를 딸수 있는 단원인데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이제 꼼꼼하게 좀 대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가 미적분 원이 있죠. 자, 미적분 원은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이 있어. 자, 수열의 극한은 자, 기본적으로 수열을 모르면 이제 컨셉 이해가 안갈 거고 함수의 극한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하고 자, 얘는 적분이 있죠.
자, 먼저 기존의 출제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미분이 약간 고난도로 짜여져 있지만은 이제는 문항 수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자, 얘도 일단은 어디에 포르테를 줄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는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내용이 가장 난해한 게 일단 이세 단, 세개 과목 중에서 미적분 원이죠. 설명 좀 잘해드릴 거고. 자, 근데 마지막에 확률 통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좀 이제 이런 게 있어. 뭔가 확률 통계는요, 공부를 해도 한 느낌이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내용하고, 자, 실제로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의 괴리가 가장 심한 게 일단 확률 통계야. 자, 이제는, 예전에는요, 예전에 인문계 형들 누나들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중복조합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젠 그게 아니야. 다 나오거든요. 순열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중복순열 다 나오기 때문에 고민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과연 경우의 수셀 때, 순열조합 셀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는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이걸 제가 잘 세워드릴 테니까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고. 자, 어쨌거나 이제 인문계 수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이 준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 내릴 거냐면은 시험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저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여러분 겁주는 캐릭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시험 자체가 굉장히 있는 세세하게 출제될 거야. 저는 상세하게 출제된다. 자, 상세하게 출제된다는 딱 정서가 이 정서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 단원을 쭉 공부를 했지만은 그 단원에서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항이 배치된 게 10개, 10개, 10개잖아. 그럼 너네 단원별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될 수가 있어. 그럼 결과 어떤 얘기냐면 부담스럽냐? 그게 아니지. 단원별로 다 나오니까 그냥 공부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 골라서 공부하지는 않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자, 뭔가 기대는 이런 게 있죠. 아, 내가 공부한 만큼 실제로 얻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게딱 확실하게 되는 게 내년 개정 수학이죠. 자, 아무튼 이제 과목 수는 이렇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못 하죠. 아, 그래,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개다 중요해. 봐봐, 수학2만 파면 일단 10개밖에 못 맞추지, 그치? 근데 수학2 아무리 파도 10개를 맞춘다 보장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섞일 수가 있고 얘네들이 섞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인문계 수학 나오는 좀 정서를 본다고 치면 크게 어렵진 않고 몇개 문제만 약간 난이도 좀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지금 수학실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인문계 학생 절대로 수학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 점수는 따고 가는 과목이야. 결국에 여러분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 점수 따기 제일 쉬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자, 그거에 관한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의 지도를 제가 좀 펼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먼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커리큘럼 좀 보시면은 자, 작년하고 좀 다르게 시발점이 이미 들어가 있죠. 아마 시발점 이미 수강한 학생도 많을 것 같아. 자, 이제 이렇게 볼게. 자, 제가 먼저 시기상으로 좀 쪼개 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고3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시기별로 뭘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요 얘기를 좀 할게.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제 생각은 이제 딱 고3이 되는 기점이 자, 일단 이제 고3이 딱 되는 기점이 딱 여기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있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본격 고3이야. 이젠 고3에 맞춰 공부해야 맞아.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발점 강의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은 고3과 고2의 경계에 딱 깔려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아예 여러분 수학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처음 상세하게 다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볼게. 자, 시발점 미적분 1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확률 통계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학2가 있죠. 자, 수2는 제가 지금 시기상으로 곧 찍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려주시는데 자, 이 세 개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보자. 먼저 우리가 고3 수능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모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베이스 자체가 얘는 교과서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봤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인문계랑 이제 이과랑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이제 뭔 소리야? 자, 문과나 이과 수업을 다 하는데 약간 좀 이런 거 있죠. 인문계에서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애정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또 잘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고민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애정도가 떨어지나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있어. 그냥 약간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운 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문과 수포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강조시 이런 게 있어. 요즘에는 절대로 수포자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시험 자체 그렇게 거칠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포자라는 단어 아예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이건 노력의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이 얘기하자. 자, 인문계 학생들은요.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보건 내신을 본 간에 계속 100점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어쨌거나 시발점 먼저 하시는 게 맞아. 이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 되고, 그리고 자, 시발점 정도 하셔도 이제 수능은 어느 정도 나름 컨트롤 되고 일단은 딱, 아, 내가 뭘 파고 뭘 배우고 있구나 딱 느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딱 이제 12월 말이 되죠. 자, 12월 말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유런을 개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인문계 유런 같은 게 제가 3월 말까지 진행할 거거든요. 3월 말까지 진행해가지고 저세개 과목을 다 완강을 시킬 겁니다. 자, 우리 수분감도 마찬가지야. 수분감은 이제 기출문제 강의인데, 자, 기출문제 역시 일단은 제가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얘도 3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다 완강이 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딱이 생각해야 돼. 일단은 고3이 되기 전에는요, 교과서랑 기본서랑 그 다음 시발점 등등을 보면서, 아, 내가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인문계 특성상 공부를 많이,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까먹거든요.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많이 읽으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이 딱 되면서 저랑 이제 유런을 본격 시작하는 건데, 자, 유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 난이도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인문계 학생의 특성을 더 반영해서 내용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좀 지점이 다를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여러분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 저희가 문제풀이 시작을 합니다. 네, 드릴이고 드릴은 작년에 반응이 엄청났죠.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은데, 먼저 이 생각할게. 인문계 수학은 뭐 단순하게 어려운 것만 한다고 일단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건 아니야. 어제 우리가 서른 문제를 보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두 문제가 어렵고 28개가 약간 쉬운 편이거든요. 그 28개 베이스도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상위권 학생들 고민 이렇게 하셔야 돼. 너무 어려운 것만 공부하면 나머지를 못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약간 어이없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개념을 물어보는데 그걸 잊고 가는 경우가 많아. 제가 내용 설명 엄청나게 자세하게 많이 할 거니까 좀잘 기억하고 사시란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9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일단은, 자, 2130 플러스. 자, 이건 이제 파이널 강의인데, 이거 작년에 이제 이거 강의 이름 따라 하시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도록 합시다. 제가 2130을 지정해 놓은 이유는 문제 번호가 21번하고 30번이 지금 작년까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했는데, 자, 아직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일단 이제 이거는 간으로 잡아놓고, 자,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이널 강의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킬링캠은 모의고사죠. 자,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1년이 끝날 거야. 그 인문계 수학이라는 딱 느낌이 이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잘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 자, 여러분 딱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쭉 따라가면 제가 보기엔 수능 시험장 가서 다 맞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공부하는 지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난이도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있어. 그래야지 많이 시험 잘볼 거니까. 자, 절대로 인문계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할수 있는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쭉 따라가면서, 아, 고3을 지내면은 일단 수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 점수가 오르는 단계가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걸좀 제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 소개를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좀 하나씩 좀 봅시다. 자, 먼저 이런 게 있어. 실전 감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여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발 약간 이제 인문계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수학은 무조건 개념이야. 맞아, 개념 중요한 거 맞아. 자, 우리 이 개념은 다 시발점에서 합니다. 자, 학생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계속 다 해주길 바라거든요. 제가 다 해놨어요. 다 해놓은 게 시발점이야. 자, 시발점인데 이 시발점은 실제로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일단은 모든 내용도 있죠. 저게 다 숙지가 돼야 되고 일단 인문계 학생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해도 괜찮기는 해. 근데 약간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것만 1년 내내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념만. 그럼 실제 시험장 문제는 못 풀어. 그럼 제가 이제 좀 이런 게 있어. 고3 수업 딱 넘어가면서 이 개념에 능숙한 적용이죠. 이게 딱 해당되는 강의가 유런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감 있죠. 자, 유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중의적인 의미가 되죠. 자, 일단 유런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런도 괜찮아. 똑같은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유런도 있죠. 자, 말 그대로 제가 일단은 시험장 가서 어떻게 여러분 딱 수능 평가 문제를 보면서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실제로 교과서나 일단 참고서에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뭐 새로운 내용을 쓴다는 게 아니고 좀 각도를 좀 바꿔서 제가 틀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 제가 1년 커리큘럼 진행을 하면서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거 여기서 배우는 게 내용이 다른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린 똑같아. 우리 이렇지 않거든. 아, 이건 심화 가서 하자,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가자,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인문계라도 이제 보통 인생의 절반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주기는 해요. 해주긴 하는데 이게 어떤 좀 힘듦이 있냐면,
애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때 얘기해줄 때 저때 얘기해줄 때 느낌이 딱 와닿는 게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다른 방식 계속할 거야. 좀 받아들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드릴이 있죠. 자, 이 드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합니다. 제 골수를 빼가면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걸로 우리가 일단은 응용을 하면서 이제 기출문제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많이 축소가 되고 일단 약간 좀 이제 많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새로운 문제를 보면서 약간 좀 내용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 전 10번 봤는데 왜 수능 못볼 거야? 당연히 기출문제만 봐서 그런 거야. 뭔지를 모르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 파이널 있고 이제 파이널이 2130하고 그다음에 킬링 캠프 포함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1년을 진행하면은 딱 이게 짜놓은 게딱 느낌이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딱 짜놓은 커리큘럼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시발점 욕하는 거 아니야. 자, 욕하는 게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강좌인데요. 교과서 베이스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풀어서 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인문계 학생들 제가 보기엔 이게 필수야. 거의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돼. 자, 약간 수학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발점이 최고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약간 좀 내용 이해를 하시면서 좀 이제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열 번만 반복해봐. 안될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올게요. 저희 유람 강좌는 어떻게 보면 제 개념 강좌 트레이드 마크랑 똑같거든요. 자, 이건 딱 실전 개념을 씁니다. 자, 실전 개념을 쓰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실전 개념을 쓴다는 것은 또 갑자기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딱 수능하고 평가원 느낌에 맞춰가지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는 강좌가 될 거고, 자, 이거 이제 딱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능 볼때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가 돼요. 제가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인문계 학생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런할 때 되게 말을 되게 자세하게 해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감 있죠. 수분감은요, 자, 기출 문제인데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는 제가 인터넷 강의 역사상 저만 최초로 시도한 거거든요. 자, 모든 기출 문제 단원별로 연도별로 다 배치를 해놓고 제가 그걸 해설 강의 다 찍었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제 이거 따라하느라고 이제 고생한 사람들 꽤 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만든 건 누구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야. 여러분 위해서죠. 여러분 위해서인데 올해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이 수분감 책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다시 써야 되고, 뭐가 있냐면, 약간 단원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치도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표현도 많이 바뀌거든요. 자, 이걸 제가 종합해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딱 교육과정 틀에 맞춰서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걸 이제 개정 느낌에 맞춰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걸 제가 스튜디오로 강의를 다 찍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1년 내내 두고 보시는 게 맞아. 유럼 병행 하시되 1년 내 기출문제니까 우리가 병행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드릴이죠. 자, 드릴은요, 만약에 나는 꼭 100점을 맞아야 되고 1등급을 넘어서야 되겠다 싶으면요, 당연히 이것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어떤 문제를 쓸 거냐면, 고난이도 신유형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이도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신유형, 단순히 새롭다고 좋은 게 아니야. 딱 인문계 감성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까지가 딱 좋을 거다. 딱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딱 아주 적당한 난이도 문제풀이 제가 책을 만들 겁니다. 제가 엄청 도움 많이 될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반드시 100점을 받기를 바래. 자, 인문계 수학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0점 받기도 쉽고요, 96점 받기도 쉽거든요. 근데 100점 받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 100점 맞기에 제가 수업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 자랑이 파이널하고 이제 2130인데, 이 파이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런 좀 이슈가 있어요. 왜 이제 제목을 지금 함부로 2130을 제가 확정을 못 짓냐면, 아직 이게 없거든요. 예비 평가가 없어. 보통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면 예비평가를 보는데 올해 예비평가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6월달 시험 있죠. 자, 6월달 시험 나와야지 경향이 나오고, 그 다음 9월달 시험 봐야지만이 마지막 경향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직 시험 형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죠? 야, 그건 진짜 궁색한 변명이야. 무슨 얘기냐면, 경향 상관없이 일단 공부를 다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6월달 시험을 보면 어째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서 이것도 약간 경향 파악이 힘듦이 있어. 그럼 실제로 9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9월달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경향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겠다, 공부를 못 하겠다. 이건 내후년 준비하자는 얘기가 똑같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6월달, 9월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요, 약간 이제 단원의 강약도 보일 거고 실제로 어떤 번호가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출제할 것이 약간 좀 요소가 보일 거야. 그거 맞춰 제가 파이널을 다시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 정도 해설된 정리해시 맞을 것 같고, 자, 절대 트렌드 쫓아 하시면 안 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와 있는 것 내에서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6월달, 9월달 맞춰서 우리가 수능을 다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킬링캠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확하게 수능 시뮬레이션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골수를 빨아먹으면서 일단 문제를 만들 거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할 거고,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쭉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1년 내내 개념만 강조한 사람도 아니고요, 문제만 풀자 얘기한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것만 하는 사람도 아니야. 제가 딱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디 대학교 나온지 아시죠? 제가 딱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딱 커리큘럼을 짤때이 생각하거든요. 아, 공부를 1년 내내 쭉 했을 때 어느 선까지 가야지만이 내가 시험을 잘볼수 있을 것인가? 그거 이제 연구하는 전문가야. 전문가로 보시면 되고, 그 맞춰 제가 설정을 하니까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마세요. 자, 이제 너무 어려운 건 아니야. 결국에 일단 노력을 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좀 노력 어느 정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딱요 차트를 보시면은 1년은 어떻게 살지 생각이 들죠. 자, 먼저 고3 되기 전까지. 자, 만약에 부족하면 고3이 돼도 이거 하셔도 괜찮아. 그러고 나서 저랑 이제 현장하게 듣는 것처럼 1년 내내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원하는 선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이고 여러분 노력 문제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저랑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조금 더 제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할수 있어요. 인문계라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수학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